발품은 제가 팔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사업팔고TV 공인중개사 여소장입니다. 오늘은 영상 하나 소개하고 물건 소개를 하겠습니다. 뒤편에 보이는 영상은 거창 장포원이라는 곳입니다. 위치는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장포원길 21-1번지에 위치한 곳으로 공원 면적은 12만 8천 평 정도로 축구장 66배 크기로 수변 생태공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봄에는 100만 보 이상 식재된 꽃 창호가 아름답게 군락을 이루고 여름철은 연꽃, 수련, 수국을 테마로 가을은 국화, 단풍을 겨울에는 열대식물과 14만 5,200제곱미터의 유수지와 습지 주변의 억새, 갈대를 테마로 사계절 색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비 입장 모두 무료로 걸어서 모두 다 돌아보시려면 3km 정도를 대충 1시간 30분 정도 걸어야 하니 시간이 많이 없는 분들은 자전거를 빌려서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자전거는 주차장 옆 자전거 대여소가 있으며 이용요금은 시간당 1,000원에서 4,000원으로 1인승에서 6인승까지 있습니다. 크고 작은 연못에는 노랑 창포가 절정의 풍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거창 가시면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할 물건은 거창에 있는 물건으로 시골에서 장사도 할 수 있는 2차선 접한 촌집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떤 물건인지 먼저 사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의 주택은 바로 노주택입니다. 2차선 도로 상거리에 접하고 있으며 점포 뒤편으로 주택과 세면장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북쪽 도로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목적물은 좌측에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동남쪽 도로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목적물은 우측에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버스 정류장에 있는 남서쪽 도로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정면으로 목적물이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건물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점포 앞이 도로 2차선이 되겠습니다. 도로 2차선 접한 점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귀와 지붕과 목조 구조로 된 점포는 면적 31.6제곱미터, 평수로 한산한다면 1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진은 창구에서 점포와 주택 쪽으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우측으로 주택이 있으며 정면으로 점포가 있습니다. 우측에 있는 주택 구조는 기와 지붕에 조직적으로 된 주택으로 가로 세로 6m, 2.5m 정도 해서 면적은 대충 4.5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진은 창고에서 주택 및 세면장 쪽으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앞에 보이는 사시문이 세면장이고 뒤편 점포 가까이 있는 곳이 주택이 되겠습니다. 세면장과 주택 합계 면적은 4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진은 세면장 앞에서 화장실 및 창고 쪽으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창고 및 화장실은 대충 4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1930년 정도 된 건축물로 인수하시게 되면 전반적으로 수리가 많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물건 대충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도로 2차선을 접하고 있어 직접 점포를 사용하면서 주택이 필요하신 분에게 좋은 물건으로 부담 없는 금액으로 인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성 지도를 보면서 위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물건은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물건지에서 거창읍내까지는 10km, 차량 15분 정도, 합천읍내까지는 44km, 차량 40분 정도이며 고령읍내까지는 30km, 차량 25분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대구 하원은 50km, 차량 40분 정도, 대구 현풍은 52km, 차량 41분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목적지 가까운 고속도로인 가조 IC까지는 2.2km, 차량 4분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지도를 조금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지방도로 2차선 상거리에 위치한 오늘 물건지 주변에는 주택 및 농경지 지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모여있는 가조면 소재지까지는 1.5km 지점, 차량 3분 거리에 있습니다. 36m 지점, 도보 1분 거리에는 마을버스 정류장이, 120m 지점, 도보 1분 거리에는 장기 마을 해관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으로 건물 방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상 상단이 북쪽, 하단이 남쪽으로 방향은 점포 출입문 기준으로 남서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도보 1분 거리에 있는 마을버스 정류장과 장기마을 해관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사진으로 토지 경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토지 경계가 되겠습니다. 사다리형의 평지로 도로 접한 세로 길이부터 5m, 4m, 4m 정도이며 가로 길이는 17m, 12m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현장 영상으로 오늘 물건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출발할 지점은 가조 면사무소 앞 내거리에서 출발하여 목적지 앞 도착 지점까지
빨간색으로 이동 경례를 표시해 봤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현장 영상을 보시러 가시죠. 안녕하세요. 현장에 나와 있는 여 소장입니다. 방금 가조 톨게이트를 통과하여 가조 면사무소 앞에 도착하였습니다. 가조 톨게이트에서 가조 면사무소까지 차량 3분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가조 IC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동영상을 촬영하였는데 실수로 그만 삭제가 되어 이동 경로를 로드뷰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가조 면사무소 앞 사거리로 도로 우측에는 가조 면사무소가 있으며 좌측편에는 편의점, 식당 등이 보입니다. 가조 면사무소 옆으로 가조 초등학교가 있으며 뒤편에는 가조 중학교와 거창 성강기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앞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우측으로 가조 초등학교가 있으며 초등학교 맞은편으로 가조 우체국이 보입니다. 계속해서 목적지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100m 지점 사거리로 된 로타리가 나옵니다. 로타리에서 우리는 북서쪽으로 직진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목적지까지는 1.2km, 차량 2분 정도로 목적지까지 2차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차를 지나자마자 우측으로 농협주유소도 보입니다. 농촌마을로 농협주유소 옆 농협창고가 끝나는 지점부터는 2차선 도로 양옆으로 농경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km 지점에 상거리가 나오는데 우리는 여기서 직진을 하겠습니다. 직진해서 300m 지점 오시면 목적지가 있는 상거리가 나옵니다. 목적지 앞 상거리에서 우리는 좌회전을 하겠습니다. 목적지 앞 상거리에서 좌회전 하시면 바로 버스 정류장이 있으며 버스 정류장에서 60m 정도 올라오시면 마을 해관이 있습니다. 마을 해관에서 물건지까지는 100m 정도, 도보 1분 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목적지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물건지 앞 도로 옆에 주차를 하고 물건지 주변을 천천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가 목적지 앞 상거리로 오늘의 주인공은 도로 우측편에 있습니다. 현재 식당으로 영업하시는 것 같습니다. 식당 앞에는 연탄도 보입니다. 파란색 대문 옆 불이 켜져 있는 점포가 오늘의 물건이 되겠습니다. 소유자가 직접 식당 운영과 주거를 하시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식당 내부 촬영은 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물건은 2차선 상거리에 위치한 단층 근린 주택으로 건물 구조를 다시 한번 더 확인하자면 도로 옆으로 10평 정도 되는 점포가 있으며 점포 뒤편 상단에는 4.5평 정도 되는 주택이, 하단에는 4평 정도 되는 주택 및 세면장이 있습니다. 점포 맞은편으로 4평 정도 되는 창고 및 화장실이 있습니다. 점포는 목조와 기와 지붕으로, 주택은 조축조와 기와 지붕과 슬레이트 지붕으로, 점포는 1930년도에, 주택은 1965년도에 시공하였습니다. 건물 내부는 올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태이며 건물 빼고 토지 가격만 평당 80에서 100만 원 정도로, 토지 면적 31평 정도 토지 가격을 평당 80만 원으로 계산한다면 토지 가격만 2,500만 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변 실거래 내역을 찾아보니 물건지 50m 지점 파란색 지붕 가까이서 보면 이런 주택이 되겠습니다. 대지 면적 63평, 건물 12평 정도로 오늘 물건지보다 위치적으로 조금 부족하나 매매 금액 3천만 원 정도, 평당 47만 6천 원으로 2022년 5월에 계약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요 주택 맞은편 장길이 87-13번지가 2020년 5월에 5천만 원으로 계약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대지 면적 46평, 건평 22평 정도로 평당 108만 7천 원 정도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요 정도로 봤을 때 오늘 물건은 평당 80에서 100만 원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제 생각에는 요번 2차가 유찰되면 3차, 4차에서 낙찰 받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참고하시고 입찰 여부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보신 물건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보실 물건은 2021년 타경 1351번으로 나온 경매 물건이 되겠습니다. 매각기일은 2022년 6월 3일 10시가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장길이 286-11번지이며 물건 종류는 근린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 면적은 44.78제곱미터, 평수로 환산한다면 13.54평이 되겠으며 대지 면적은 102제곱미터, 평수로 환산한다면 30.86 정도가 되겠습니다. 매각 건물은 건물 전부, 토지 전부 매각입니다. 현재 2차 진행 중에 있으며 감정가격은 4,127만 3,600원으로 20% 내려간 최저 매각가격은 3,30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입찰 보증금은 최저 매각가격의 10%인 330만 1,900원으로 입찰 당일 수표 한 장으로 발급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3차나 4차에서 받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2차가 유찰되면 꼭 현장을 방문하신 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 건물 감정평가 면세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토지는 계획관리지역의 지목은 대지로, 면적 102제곱미터, 감정평가 가격은 제곱미터당
26만 3천 원으로 평당 86만 2천 원 정도로 해서 토지 감정 평가 금액은 2,682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794만 1,100 원으로 제시 외의 건물은 650만 6,500 원 정도로 해서 토지 건물 합계 4,127만 3,600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속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오늘의 물건이며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도로 2차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각 물건 현황이 되겠습니다. 토지 면적 30.86평 정도이며 감정가격은 2,682만 6천 원이 되겠으며 건물은 80.97평, 4.57평 정도로 감정가격은 794만 1,100 원, 제시 외 창고 화장실 등은 8.4평 정도로 감정가격은 650만 6,5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임차인 현황 자료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현장 조사 방문 시 채무자 오판순을 만나 문의한 바 본인이 직접 소유한다고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등기부를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 6월 3일 가압류가 말소 기준권리로 2016년 6월 3일 이후 제한 물건은 모두 소멸하므로 낙찰받으면 법률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신 후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경매, 공매나 금매를 소개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혹시나 금매물 광고를 원하시는 분 계시면 카카오톡 부동산 사고 번호 검색 후 매물 주소, 금액, 의뢰인 성명, 전화번호 등을 남겨주시면 검토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부동산 사고팔고 여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